안녕하세요. 자, 지역 맞춤 개인 지도반 개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요거는 2차 대비반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채불어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는 왜 1차 발표 나고 나면 2차까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차까지 미리 준비해야겠다. 이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지선 유아유명에서는 연간 커리로 2차 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차 지역 맞춤 개인 지도반이 있습니다. 자, 요 반은 제가 개인 지도를 총 3회를 해드리는 반이에요. 그런데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이것도 괜찮아요. 저랑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받으시고, 지금 한번 개인 지도를 받으시고, 나중에 1차 끝나고 두 번 더 받고, 이런 것도 저랑 약속하면 사실은 가능해요. 개인 지도는 저랑 하는 거니까요. 자, 요거는 제가 진짜 좋은 문제, 실전 문제를 선생님들께 드려요. 지역 맞춤으로. 과정안이 있는 지역은 과정안 문제도 드리고, 수업 실현만 있는 지역은 수업 실현만 하는 것이고, 수업 나눔이 있는 지역은 수업 나눔도 하고, 그리고 면접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 맞춤으로. 자, 제가 모든 지역을 총망라한 합격생들을 다 배출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대학 교수 출신이잖아요. 학과장 교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시험장에서 만나는 바로 그런 문제로 함께 해드리는 그런 개인지도 반이에요. 자, 요 반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자,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뭐 1, 2회차는 개인지도 수업 실현, 3회차는 면접 개인지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상태를 보면서 제가 세 번 다 수업 실현, 뭐 면접 이걸 다 해가지고 세 번 진행해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거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을 더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1, 2회차는 수업 실현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드리고, 3회차는 면접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가장 선생님들께 잘 맞는 방식으로 개인 지도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2차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저를 만나시면 수업 하나도 못하시는 선생님들도 정말 저와 함께 씨름하시면서 2차 바로 합격하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자, 제 원래부터 풀패키지, 1차 풀패키지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도 많은 합격이 있지만 다른 학원에서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노량진 수험가에 2차를 진행하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 무늬만, 모양만 2차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가르쳐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 들었는데 수업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의 정말 패키지, 커리큘럼의 장점은 합격생 수업 진짜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실까요? 아, 이 정도까지 수업을 하면 되는구나. 기준이 딱 생기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개인 지도 반에서도 선생님들께 딱 맞는 수업 영상도 보여드려요. 꼭 맞춤으로. 그리고 저는 정말 1, 2차를 총망라하고 종횡무진하면서 계속 적중을 시키고 있고, 1, 2차에 있어서 제가 정말 선생님들께 합격까지 인도해드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장학사들, 제 제자들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수험가에서 만나볼 수 없는 1, 2차 전문가, 특히 수업 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됐다 그러면 된 거예요. 제가 고치라고 하면 고치셔야 됩니다. 제 눈에 들면 그게 바로 채점자의 눈에 드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면접을 대답하시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게 너무 궁금하신 거잖아요. 제 눈에 들면 돼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 한 분을 정말 딱 붙잡고 앉아서 하나하나 가르쳐 드려요. 줌으로도 가능하고 학원에 직접 오셔서도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들 개인 지도반, 지역 맞춤 개인 지도반, 정말 지역 맞춤이에요.
지역 너무 중요해요. 지역별로 문제 형태라든가 시험 과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거에 딱 맞춰서 지도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지역을 결정하지 못하신 선생님이 계시다 이러면 그런 것도 선생님들의 수업을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같이 상의를 해볼 수 있어요. 선생님 혼자 생각하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조언도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최종 결정은 선생님께서 후회 없이 하셔야겠죠. 근데 제가 선생님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게끔 좀 의견도 드리고 같이 대화도 해보고 뭐 이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아이명의 최고의 전문가인 이지성과 함께 생각해본다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개인지도 반에서는 진짜 개인지도예요. 언니, 저는 선생님들의 언니거든요. 저와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맞춤 개인지도 반에서 학원 또는 학원에 직접 오셔서 또는 줌으로 다 가능합니다. 자, 수업 실현과 면접 다 해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1, 2회차는 수업 실현, 3회차는 면접 이렇게 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막 수업도 두 번 해보라고 그러고 막 문제도 더 드리고 막 이렇게 한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상황을 봐서 근데 문제를 더 드리고 막 더 해보라고 그러고 이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수업을 제가 정성 들여서 완성을 시켜드리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막 헷갈리는데 문제 자꾸 주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상황을 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맞춤식으로 이지성과 함께하면 문제 없습니다. 정말 수업 하나도 모르던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합격 많이 했어요. 정말이에요. 수업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수업에 대해서 너무 덜덜 떨고 유치원 교사 경력도 없고 유아교육도 이제 옛날에 다른 전공 해가지고 이제 유아교육을 방통으로 하시기도 하셨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제 유아교사 자격증을 받으셨지만 실제로 수업 경력은 없으신 거예요. 자, 방통대 나오셔서 막 수업을 또 유아교육 기관에 가서 근무하시고 이래서 막 되게 많은 경력을 쌓으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학부에는 완전 다른 전공을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처음 공부가 유아교육으로 안 되셨는데 그 이후에도 전혀 유치원 경력도 없다 이러면 아무래도 수업에 자신감이 좀 없으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저한테 다 오세요. 자, 그래서 현장 경력이 없으시다. 아니면 난 어렸을 때는 유아교육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유아교사 자격증은 받았지만 나는 정말 수업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선생님들 다 합격시켰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선생님이 그런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간에 교사 자격증 받으셨으니까 전문가시거든요. 그리고 방송통신대 자격증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방송통신대 졸업장을 받으셨다면 선생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방통대 나온 분은 출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제 유치원 교사 경력이 많지만은 이상하게 나는 체불합이다 계속. 아니 나는 수업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아교육 공부하고 유아교육으로 잔뼈가 굵어서 나는 유치원 교사 정체성이 너무 강한데 왜 수업 점수가 이렇게 낮지?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제가 다 교정해 드릴게요. 면접도 우리 유아 선생님들이 또 수업은 어느 정도 되는데 면접만 보면 덜덜덜덜 떨고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드리고 선생님들의 수업을 다 교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선생님을 꼭 합격시켜드리기 위해서 지선쌤이 나온 거예요. 저는 출제위원급 출신이죠. 왜냐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인력풀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정말 장학사, 단설, 원장들 이런 사람들 제 제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께 정말 잘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언니 같은 지선쌤과 맞춤형 개인지도 수업을 하신다면 선생님 2차 걱정은 완전히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험과 어디에서도 이런 1대1 개인지도 2차 교육과정 패키지는
없습니다. 자, 지선생과 함께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4월 1일부터 이 2차 개인 지도반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꼭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